설루나 내려라 오서야 내려라 설루나 내려라 이 노래 분명히 할 겁니다. 이렇게 매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평양의 새해 설 맞이 모임. 새해가 밝아온다고 하고선 마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책 연호를 쓰지 않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체 110, 올해는 2021년, 아마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 굉장히 세련되네요. 저렇게 세련되게 입는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이거 봐, 이거 봐, 맞지? 주체 110. 아직도 뒤에 마크를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이라고 밝혀져 있고, 저들은 저런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당연히 저렇게 살았고요. 저들은 아마 그러한 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시련과 고통으로 몰아갔는지 모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요.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명절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국기 개양식, 다 같이 떼거지로 몰려서 저렇게 보고 있는 불꽃축제. 북에서 있을 땐 저도 그래도 저게 보기 좋아 보였죠. 자, 개양식의 한 장면입니다. 추운 겨울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는 북한의 양력설입니다. 설날의 모습, 사람들은 흰 눈을 떠이고 있는 초마 밑을 오고 가면서 그래도 사람 냄새가 풍기고 있는 이 정을 느끼고 있죠. 작은 가게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는데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와중에도 어김없이 마스크는 꼭꼭 끼고 다니고, 저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분, 군복을 깔끔하게 한 벌 빼입었네요. 조선인민군 군인이 입고 있어야 할 두툼한 겨울옷이고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신없이 또 놀고 있는데 저기 아마 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신고 있는 저 두툼한 빨간 동복과 신발, 그래도 보게 되면 좀 헐벗지 않고 있는 집 자녀분들 같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설날에 많이 헐벗고 그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우리 전통적인 그런 전례를 그래도 북한에서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365일 동안 계속 깔끔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북한은 나갈 때 입는 옷 혹은 집에서 입는 옷이나 작업할 때 입는 옷 이런 것을 꼭 가려서 입어야 됩니다. 썰매. 우리 다 같이 저 썰매에 대한 추억 많지요? 한국에선 지금쯤 PC방이나 게임방에가 있어야 되는데 썰매를 저렇게 타고 있고, 그 와중에 저 물동이는 또 뭐냐고요. 아이고, 저래서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물동이인가 아니면 저게 떡버치인가, 아니 뭐지 저게. 아이고, 그래도 롱패딩을 깔끔하게 갖춰 입었네요. 어릴 적 제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토바이 웅 또 나타났습니다. 보안원쯤 되는 것 같은데 뇌물을 가득 챙긴 듯 합니다. 담배 아니면 비싼 술이겠죠? 앞에 보이는 마을도 압록강에서 보이는 마을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북한 영상이 떠돌까 라고 의문이 드시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북한 동영상을 중국의 현지인들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답니다.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두만강의 길이는 521평방제곱미터,
압록강의 길이는 803 제곱미터로서 다 합치게 되면 1300평방제곱미터가 넘는데 그렇게 긴 구역을 남과 북처럼 경계선을 놓고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북한 전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이 찍어서 올려보낸답니다. 전문적으로 이것은 상업용이 아닌 정말 저 미지의 세계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 그래서 그들이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혹은 찍어서 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경이 펼쳐지고 있는 북한의 평양의 설경, 이런 것들이야말로 북한에서 해외에 외국의 모든 매체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네 나라,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이런 좀 미디어가 아닙니까? 세상 밖을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북한의 주민들 속에서 자기네 체제 선전을 위한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알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다른 나라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험악한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자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 할 것입니다. 2021년 평양의 설경을 그대로 찍어 온 것인데요. 북한에는 조선 팔경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원래 팔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 팔경에 더불어서 선군 팔경, 평양 팔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가 바로 평양 설경에도 이제 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가 있는 평양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솔나무가 있는 곳을 쫙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이멜렌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글자, 금화향이라고 있는데 여기 예전에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는 잠을 많이 자야 예쁘다.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자,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여인네들, 그 아낙네들이 과연 잠을 많이 자서 예쁠까요? 남남풍류라고요? 아이고,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잠을 그렇게 오래도록 자가지고 미인이 됐다가는 북한 여자들 그냥 다 시집갔다가 쫓겨올 겁니다. 기차, 천천히 달리고 있는 저 기차는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잡아탔지요. 세상에, 기차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달리게 되면 걷고 있는 사람이 탕탕탕탕 튀어가서 그 기차를 잡아탈까요? 어찌 보게 되면 어이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 멀리 흔들흔들 차창 밖에 보이고 있는 저 판잣집, 판잣촌. 북한에서 들을 때 한국은 헐벗고 굶주리며 판잣촌이 유명하다고 들어왔는데, 제가 실제로 해산에 가서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마을도 있었구나 했는데, 개성에서 제가 보던 것보다 좀 더 뚜렷하게 연기가 겨울 창공을 헤가르며 뿜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 너머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 저렇게 밀집되어 있고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북 방지용으로 곳곳에 세운 모닥이판 초소들이 저렇게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는 저렇게 가까이에 있는 마을들은 대다수가 그래도 핵심 골간으로 이렇게 있는 마을들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탈북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연기가 나지 않는 집들은 아마도 가족 모두가 탈북을 했겠죠. 저 초소, 저렇게 해가르면서 개성 안악도 짜릿하고 무서운 탈북을 했답니다.
내 목숨을 걸었던 탈북, 20대가 나에게 부여했던 그 멋진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탈북.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무엇을 보고 탈북을 했었던지 하는 추억에 잠기곤 한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설경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